너 나이면 한창 뜨겁게 연애할 시기인데 언제쯤 할 거냐? 지금 그 소리 다른 사람한테까지 1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수록 나는 더 안 하고 싶어지는데 크크.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?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잖아. 연애, 우선 외모가 내 스타일이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. 그리고 내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또 일단 얼굴도 받쳐줘야 되고 또 이 소설 진짜 몰입감 좋네. 남주랑 여주랑 어쩜 이렇게 달달할까 크크.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. 누구랑 만나서 연애하든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고 뻔한데 뭐. 오래 가봤자 결국 헤어지는 거 아니면 결혼 아니겠어? 야, 너도 이제 슬슬 좋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겠냐? 난 생각 없어. 너 아직도 걔 못 잊었냐? 이제 헤어진 지 꽤 됐잖아. 아, 됐어.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자. 휴.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연애는 무슨? 다 사치여 사치. 연애가 인생에 꼭 필수는 아니잖아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음. 난 자유로운 게 좋아. 연애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내 시간을 뺏기는 것도 사실이니까. 아, 분명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아, 좋다.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있어야지. 아니,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만나든 말든 하지. 아니면 좀 소개시켜주던가. 물론 소개시켜줘도 안 나갈 거지만 크크. 야, 넌 연애 안 하냐? 연애? 크크,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? 지금 당장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? 이 정도면 진짜 짝사랑 오래 했다. 하지만 먼저 고백은 죽어도 못해요. 나는 상대방 원하는 거 최대한 맞춰주고 챙겨줬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건가? 연애하면 나중에 결혼까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나 쉽게 만날 수는 없지. 암 그렇고 말고.